I see it in your eyes. Yeah, I can read the signs. You need to get away. It's time we make a change. Oh, you know you'll always have me. Baby, I will always stay with you. So put your trust in me. We'll work it out, you'll see. If we get in a car and drive someplace far, yeah, we could go for a ride. The two of us, we don't have to stop. 안녕.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제가 구매한 것들, 좀 귀여운 것들을 좀 소개를 할까, 공유를 할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30대 이런 것들을 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취향이 이런 거를 어떡합니까? 어프어프에서 나온 그 패드 케이스? 브리프 케이스? 그런 건데 가격을 제가 3만 8천 원 정도? 4만 원 안 되게 주고 샀고요. 이게 귀여운 건 뭐냐면 여기 이 곰돌이 패턴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패딩이야. 그래서 이렇게 막 아무렇게 꾸기고 막 다녀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 뭐지? 아이패드 프로 를 쓰고 있는데 이게 12.9? 아이패드 프로 12.9 거든요? 그게 들어가는 사이즈여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막 다니기 너무 좋고 이게 패딩이어가지고 그냥 너무 폭신폭신 귀여워요. 근데 이게 찍찍이로 여닫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막 여기 요런데 막 이렇게 너무 조그만한 립밤이나 이렇게 립스틱 같은 거 넣으면은 막 이래 다니면은 흩어질 수 있는 거라 길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겠죠? 어쨌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요. 짜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이게 뭐냐면요.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그 스트랩이 달린 그냥 카드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좀 한 며칠 써가지고 얘가 끊어졌어요. 근데 제가 물건을 막 그렇게 험하게 쓰지도 그렇게 또 소중히 다루는 사람도 아닌데 어쨌든 얘가 끊어졌어요. 근데 얘를 잘라야 할지 아니면은 바느질을 해야 될지 고민이긴 한데 사실은 제가 바느질을 좀 잘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일단 이렇게 지금 달랑거리는 상태로 들고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색깔이 너무 귀엽고 그 다음에 이 표정 봐봐. 이 표정, 이 멍충한 이 표정 너무 귀엽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털털이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핫핑크에다가 이런 털털이 꼬실꼬실한 이런 털털이가 막 부드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사봤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제법 그래도 들어가요. 카드가 제법 좀 한 6개? 7개? 이상 들어가고요.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너무 귀엽죠? 가격은 제가 이거를 위커밍이라는 데서 샀단 말이에요. 위커밍이라는 데서 원래가가 얼마냐면 원래가가 41,500원인데 제가 뭐 이것저것 할인을 받아가지고 제가 얼마에 샀냐면
한 3만 원 정도? 3만 천 원에 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쿠폰 세일도 막 먹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먹이고 해가지고 한 3만 천 원에 샀던 것 같은데 원래 정상가는 4만 천 오백 원이에요. 4만 천 오백 원. 근데 너무 귀엽죠? 루프러프의 청키 포켓. 너무 귀엽죠? 이거 진짜 딱 내 스타일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 주변에 다 너무 귀엽다고 해가지고 링크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귀여우면 이거 사라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면 한번 사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짜잔. 너무 귀엽죠? 얘도 이렇게 패딩이에요. 패딩. 패딩으로 이렇게 막 볼록볼록한 이런 가방. 근데 요 실버에다가 또 패딩이잖아요. 이거는 또 내 깔이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여기 큐이라는 브랜드인데 가격이 얘가 65,000원? 65,000원에 제가 샀거든요. 이거는 29cm 거기서 샀어요. 29cm 거기서 막 이렇게 보다가 아 실버 색깔의 가방을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실버 백을 검색을 해보다가 얘가 딱 있던 거지.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65,000원에 주고 샀고요. 이렇게 막 핸드크림, 그 다음에 쿠션, 그 다음에 안약, 그 다음에 이런 립스틱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얘는 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자석이에요. 마그네틱 클로징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딱 지하라서 닦여. 지하라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일단 패딩 백인데 실버잖아. 이거는 진짜 나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은 이거는 진짜 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저는 그냥 보자마자 냅다 카드 결제 갈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들고 다니기 너무 좋다.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짜잔! 네이키드 런치.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얘는 조금 더 푸른 빛깔이네? 푸른 빛깔이고 얘는 레오파드, 핑크 레오파드거든요? 그래서 둘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습니다. 하나의 가격이 21,000원인가? 그럴 거거든요? 21,000원인가 그런데 처음에 얘를 샀다가 이것도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샀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예쁘다. 얘는 가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여름에 시원하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이 언박싱을 하면서 언박싱을 하면서 뜯어보겠습니다. 뭘까요? 또 뭐 내 취향이지 뭐.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 휴지 집 각티슈 케이스 샀는데 너무 귀엽죠? 일단 휴지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각티슈를 이렇게 낑가주는 거지. 미쳤다. 이런 식으로 휴지를 뽑아서 쓰는 거죠.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 달랑 이렇게 이렇게 너무 귀엽죠? 컬러도 이게 진짜 완전 카푸치노 색깔이야. 카푸치노.
라떼 색깔이야. 너무 귀엽죠? 앞에 이렇게 눈, 코, 이렇게 멍충한 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럼 휴지 이렇게 한 장 탁 뽑을 때도 이 멍충한 애를 보면서 기분 전환 되는 거죠. 너무 귀엽죠? 이것도 잘 샀네. 이거는 우리 집 현관에다가 놔두던지 제 방에 놔두던지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